웃는 것 봐. 너무 싫어. 아니,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이건 뻥이다. 다 얼굴이 이쁘신데. 불쌍해. 아, 모집 끝난 거예요? 그럼요, 지금. 아. 방송하고 있어요. 앞에 선수하는 여자가 너무 예뻤어요. 어. 아, 유승재 선생님이 나오시네? 이것도 프로듀스처럼 투표해서 데뷔한 거예요? 아. 근데 뭔가 프로듀스보다 더 자기적인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이런 세트도 좀 그렇고 아주 아주 핑크핑크하고 뭔가 되게 자기적인 느낌이 엄청 나가지고 프로듀스보다 살짝 더 거부감 드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친근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진짜 약간 뭐지? 애니메이션 보는 느낌이에요. 어, 저기요. 애니메이션 보는 느낌이에요, 살짝.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학교랑 아이돌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돌 10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돌이랑 학교가 원래 아이돌들도 학교에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학교랑 배경. 배경이랑 안 어울려. 저보고 있는구나. 13살? 14살. 아, 14살. 미쳤다. 진짜 예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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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 여기 오너원 그 한 명 넘지 않나요? 너무 사람 많은 줄 알았는데. 비 맞잖아요. 비 맞는 춤추잖아요. 근데 왜 하얀 옷을 입혔는지 모르겠어요. 비를 맞을 걸 아는데 왜 여자애들을 데려다가 그 딱딱하고 하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약간 의상이 춤추고 이러기에는 아직 데뷔한 연예인들도 아닌데 치마가 너무 짧아가지고 속바지가 다 보이더라고요. 약간 눈살 찌푸려지기 싫다. 제일 이상한 점 못 느끼는 건 나쁘진 않은 거 좋지 않고 그냥 뭐 프로듀스 101 그냥 시즌2 같은 느낌. 아 그 딱 달라붙는 그거요. 아 그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것도 논란되지 않았어요? 체육복? 짧아서? 이거 약간 일본식 그런 체육복인데 아... 짧기도 짧고 부르나? 어, 역시 잘하네요. 어, 군대다 군대. 어, 내무반인데 잘했다. 저 보고 싶은 프로그램 나 있는데. 보고 싶네. 아. 보고 싶네. 되게 뻥 같은데. 뻥이죠. 마음이 예쁜이 납니다. 얼굴이 예쁜이 믿어요. 멘탈 안 예쁠 것 같아. 안 예쁠 것 같다기보다 멘탈이 예쁘다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대체? 얼굴이죠. 그쵸? 그냥 보기에 어. 그렇게 분이 모르겠다고 그냥 모든 걸 외모로 평가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저희는 그런 분이 그냥 딱 보고 아 뭐, 멘탈이 예쁘다 이렇게
말할 때도 막 사람 좋게 생겼네 이러지. 생겼네 같아. 부사가 너무 이상한데요? 부가 제목이 예쁘니까고. 우린 예쁘니까 예쁘니까 빛나는 날 괜찮아 우린 난 예쁘니까 뭐 이런 가사인데 지금 되게 이상한데? 봐봐 난 뭘 해도 예쁘대잖아 우린 예쁘니까 예쁘니까 이런 뭐지? 가사는 실제로 가요에 찾아보면 많은데 좋은 단어인지는 모르겠어요. 하필 순결일까? 그냥 차라리 순수한 소녀들이다 이랬으면 되는데 약간 연극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이상은 못 느끼겠네요, 순결하다. 예, 근데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약간 성적인 발언일 수 있어요. 성적인 발언이기도 하고 충분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순결하다고 표현을 한다는 사람